파이썬을 엑셀 다루기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새로 신입사원들이 입사하거나 그 치매 대응 팀들이 입사하면은 한참 그 기술을 배우거나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떤 개요들, 악성 코드라든지 뭐 네트워크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러 왔는데 대부분 보면은 기술은 기술이지만 기술은 알아서 익혀서 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씩 쌓아가는 거고 그리고 정보 보안 배우러 왔는데 왜 엑셀만 들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정보 보안은 기술을 배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출장 엑셀만 하거든요. 엑셀은 진짜 무지개 많이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왜 엑셀만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정보 보안의 업무 분류를 먼저 했어요. 이게 처음에 보면 우리 저희 팀이나 다른 팀도 이거랑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지만 다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막상 가보면 혼자 다 해요. 치매 대응은 이제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이라든지 시스템 포렌식, 그리고 악성 코드 분석, 그리고 치매 대응 절차대로 이제 치매 대응을 하는 파트가 치매 대응 파트고요. 그리고 취약점 관리, 다음에 이제 주요 통신 기반 기술 시점으로 해서 기술적, 또 관리적, 취약점 관리를 하죠. 예, 문서화를 통해서. 그리고 보안 장비 운영팀은 방화벽 IPS, IDS 정책 관리라든지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막혀 있는지 이런 걸 꾸준히 관리를 하고 정책 변경 관리라든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데는 이제 정보 보호 기술 팀이 따로 있어요. 이 팀이 뭐 하냐? 이제 치매 대응으로부터 이제 생겨난 어떤 치매 사고라든지 이후에 뭐 처리, 뭐 치매 대응 사후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그 정책들을 그 룰들이 나오면 그 대오들이 나오면 그걸 정보보호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자산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 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디는 보니까 뭐 라우터를 통해서 어디로 뚫렸다. 그리고 방화벽에서 안 됐다. 막 기술적으로 잘 안 되더라. 뭐 패치가 잘 안 되더라. 이런 거 갖다가 모델링 쪽으로 결합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재정립을 해가지고 막아야 된다라는 처리를 해줘가지고 재정립을 해서 그걸 정책으로 내려가지고 모든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사이클, 정보 보안 사이클이 이루어져요. 근데 대부분 저희는 보면은 계속 기술적으로만 배우잖아요. 하지만 결국엔 IT 시스템의 운영 목표라고 해서 그 IPIL, 예전에 저희 SI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IPIL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뭐 IT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라고 그래가지고 뭐 IT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보면은 IT 운영의 목표를 정의를 먼저 잠깐 내려보면 예전에 이거 엄청 외웠는데 이게 목표가 무엇일까? 이게 운영 중인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그리고 고도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이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정보 시스템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을 어느 예산으로 갖다가 샀으면 이걸 갖다가 알뜰하게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기능 개선을 해가지고 고도화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로 증진을 해야 된다는 게 IT 시스템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IT 시스템 운영의 목표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운영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간을 포함해야 된다. 이게 보면 문서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시스템 운영의 목표는 보안 관리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측정이 가능해서 보고서로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간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됩니다. 이게 IT 시스템 운영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 운영 목표를 잘 하기 위해서 정보자산 관리 파트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떤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도입을 했어. 근데 OS가 있어요. 그 안에는 처음에 하드웨어가 도입하고 나서 OS가 들어와요. 근데 OS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소프트웨어도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와요.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 자원 관리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뭐 구성 자원 관리를 할 때, 뭐 호스트명, IP명 이런 걸로 자산을 관리하면은 망해요. 왜냐면은 호스트명과 IP는 항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아이디를 붙여요. 구성 자원에 대한 아이디를 붙여서 얘는 어떤 구성 자원 아이디고 그 아이디 속에서는 어떤 OS가 들어갔고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얘는 CPU는 무엇이고 뭐 OS의 버전은 무엇이고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은 무엇이고 이렇게 구성 자원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왜 하냐면은 그렇게 여기 보시면 IT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시스템 상호 간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스템 상호 간의 영향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안을 높이겠다고 해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포트 다 막아버리면은 시스템 서비스가 가용성이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구성 자원이 있는데 얘는 OS야. 근데 OS의 자원 중에 디스크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그래서 스토리를 붙였어요. 근데 그 스토리지의 0개 구성 자원으로 시스템에다 명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서버를 파워 오프 할때 먼저 확인하고 이 구성에는 스토리지가 붙어 있구나 확인을 해서 먼저 OS를 내리고 스토리지를 내리고 스토리지를 올리고 OS를 올리는 아니, 그런 일련의 작업 과정 장애 없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성 자원 관리 안에 변경 관리라는 걸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하드웨어가 뭐 생명 주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어떤 서비스가 돌고 있었는데 그 서비스가 온전치 못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올렸는데 CPU하고 메모리 자원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 그 알뜰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구성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보안 관리라든지 이런 걸할때 주요 통신 기반 기술의 기술적 관리를 할 때도 뭐 만약에 뭐 리눅스의 패스워드를 갖다가 9자 이상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을 때그 9자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변경 관리에 태워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력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이 시스템을 정말 그렇게 변경을 했는지 그래서 변경 관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운영자를 통해서 이제 가리는 거죠. 그리고 가용성 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시스템 모니터링 툴이 있어야 돼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디스크 용량이 다 찼는지, 램의 가용성 어떤지, CPU의 가용성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연속성 관리라고 하는 거는 가용성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건데, 연속성은 이제 장애가 발생됐을 때, 뭐 이중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자산 관리들이 들어가고요.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게 보안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보안은 자산을 관리하는 거 결국에 자산을 관리. 자산을 관리하는 건 무엇이다? 엑셀. 엑셀 리스트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자산이 한두 개일까요? 아니죠. 제가 다루는 자산만 하더라도 몇천만 개, 아니 몇만, 몇천만 개는 좀 그렇고. 오보고 한 몇천 개 정도 돼요. 근데 몇천 개 안에서도 뭐 스토리지도 붙어 있고 그 안에 OS들도 있고 그 OS 안에 그 어플리케이션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침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 구성 관리와 변경 관리, 그 가용성 관리와 연속성 관리 이거를 한눈에 확인해 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거지 무작정 다 막어라 뭐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엑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자산의 보호라고 나와 있어요. 자산의 보호는 한줄 정의를 내리자면 조직의 가치 있게 생각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이게 정보 자산 보호의 그 정의를 내려본 거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 그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는 약간 또 틀려요. 이걸 또한줄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은 뭐라고 했더라? 이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는 정보 그리고 정보 기술 서비스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말은 적정 수준이에요. 적정 수준. 적정 수준. 이게 한없이 높아지는데 잘못만 보안 담당자를 잘못 만나면은 한없이 보안이 막 90% 100% 막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적정 수준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가용성 측면에서 보안이 한없이 높아지면 가용성이 떨어지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그 보면은 뭐 위협 관리에서 뭐 그런 거 보셨죠? 그쪽에서 나오는 적정 수준이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적정 수준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달성해야 된다. 이게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엑셀로 관리해야 됩니다. 엑셀. 그래서 저희 팀이나 그런 데서 대부분 이런 구성의 표를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다른 겁니다. 보통 구성정보라고 해가지고 최초에 어떤 시스템 들어갈 때 구성정보를 줘서 구성 아이디를 넣고요. 그리고 호스트네임을 넣고 그리고 IP는 이렇다. OS는 이렇게 사용한다. 그리고 뭐 사용용도는 뭐다. 담당 구성 어디다? 담당자는 누구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서버 도입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구성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1차로 구성 정보 그리고 2차로 연계로 해서 구성 정보는 이건데 연계 구성으로 요 안에 OS 안에 웹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IP는 똑같을 테고 이건 VIP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부 IP가 또 이중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P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서비스하면 외부에서 IP를 하나 붙일 수 있지만 얘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OS IP랑 뭐 VIP랑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전, 사용용도 같을 테고 담당자, 그리고 구성 날짜, 그리고 업체명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연계 서비스, 그리고 변경 관리 리스트도 따로 있어요. 그건 뺐고 그러면 이제 보안에서는 무엇을 하냐? 보안에서 이제 그 주요 통신 기반 기술에 의해서 그 기술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구성 정보 얘 연계 구성은 얘를 태웠는데 점검 항목은 U39고 U39의 내용은 크론에서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 룰만 크론에다 크론 탭에 등록을 해가지고 자동 실행할 수 있게 만든다. 확인해봤더니 그 룸만 되어 있더라, 양호더라. 그래서 점검일은 언제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악성 코드 쪽을 맡고 있는데 악성 코드 시스템에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오면은 신입 탐지를 하는데 MD5 값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제조사에서 분류한 그 분류 네임들이 들어가요. 그 공격자는 누구고 그리고 공격 대상은 얘. 그리고 위험도가 나오는데 위험도는 뭐 하이, 로우, 뭐 노멀 그리고 막 로우 이렇게 나오는데 언노운도 나와요. 그리고 탐지일은 언제다.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에 돌려봤더니 뭐 얘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더라. 해가지고 쭉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분류가 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이메일 공격 대상이 뭐 이메일로 들어왔다. 그럼 이메일이 집으로 되어 있으면은 집 파일을 풀어서 그 안에 파일 하나하나가 취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따로 나와요. 이게 불 때리는 건데. 근데 공격이 하나로 들어왔는데 두 개로 갈리는 거죠. 그럼 MD5 값은 또 달라지고 분류는 같아지는데 공격자는 다 같은데 파일명이 틀려지고 탐지수가 몇천 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담당자가 보고서를 요청하죠. 내가 뚫렸다. 근데 얘인 것 같다. 근데 크론 탭을 변경한 것 같아. 그런데 U39나 이런 뭐 보안 적정 수준이 되어 있어? 이거를 확인해서 빨리 나한테 보고를 해. 그리고 침입한 건 어디에서 침입을 했고, 그리고 어떤 파일이야. 그럼 이 엑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빨리 하나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하루 안에. 하루가 뭐야? 한 시간 안에. 그런데 이게 한두 개일까요? 아니죠. 영향도가 엄청나단 말이죠. 왜냐면 서버 한두 개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보면은, 뭐, 저희는 엑셀로 처리하고 싶어요.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뭘까요? 피보 테이블, 브이로그.
인덱스 매치 이용해가지고 이 함수 조합해가지고 뭐 매치에다가 안에다가 넣고 앤드 조건, 우어 조건 달아가지고 어떻게든 조합을 해서 뽑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 나누기를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데이터를 일련화하게, 일목요연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만 줄이 넘어가면, 아니, 이게 최대 줄 수가 5천 줄이 넘어가면은 버벅버벅 되기 시작해요. 제 컴퓨터가 i7에다가 16기가에다가 SSD인데 이걸 배열 함수로 넣고서 돌리면은 거의 뭐 1시간 걸려요. 근데 답이 없어지더라고. 이게 엑셀의 한계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다중 인덱스에서 컬럼별, 그러니까 다중 인덱스라고 하면은 이게 다중 인덱스예요. 이렇게 가는 게 인덱스라고 불러요. 이게 1, 2, 3, 4. 인덱스로 쭉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이 다중 인덱스에서 이 컬럼, 이게 하나의 표가 이거 하나가 컬럼이에요, 컬럼. 컬럼을 하나, 둘, 세 개를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요 안에 중복되는 컬럼에 그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 한글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계산을 못 해요. 매칭이 안 돼요. 이걸 배열로 만들어야 돼. 배열로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5,000개 넘을 때 처리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리고 배열을 통해가지고, 이게 배열이 뭐냐면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여러 개를 적용시킬 때, Shift하고 Ctrl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 뭐, X좌표와 Y좌표를 따져가지고, 좌와 우를, 우와, 열과 행을 따져서 배열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배열 처리를 하면 시간이 곱절로 걸립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게,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데이터 나누기 하고 하면 데이터 나누면 또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왜냐면 컬럼이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엑셀은 처리는 어마어마하게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엑셀의 다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 이게 파이썬은 엑셀을 다루기를 할 것입니다. 이게 다중 조건에서 컬럼 인덱싱이 가능하고 속도는 덤이에요. 그래프도 굉장히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자동화도 가능해요. 저희 아침에 출근하면은 요 파일과 요 파일을 매칭해가지고 어디에서 공격을 받았는지 해서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요. 유니크하게. 패턴 매칭을 디디웁 해가지고, 디듀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해서. 그래서 하나로 또 하루에 1,000개가 공격이 됐다고 파일로 뜨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한 번만 치면은 주피터에다가 한 번만 치면은 거의 한 3초, 4초 안에 계산을 해가지고 70개를 딱 뽑아줍니다. 그래서 70개만 서로 엠빵 해가지고 분석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자동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혹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서 API를 제공한다. 그럼 API하고 결합해가지고 API로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게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이 강의를 이끌어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은 빅데이터 많이들 아시잖아요. 빅데이터를 하거나 이렇게 파일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다룰 데이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 대외비고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고민인데 나중에 한번 한두 개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해서 판다스 통해가지고 할 건데 판다스 넘피, 넘파이 이런 거 통해서 할 건데 그좀 크고 많은 파일을 통해가지고 쭉쭉한 걸 제가 이미 한걸 갖다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게좀 빠를 텐데 그게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고민할 내용이고 그리고 내용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게 저도 본 책이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책이 있는데 이게 파이썬 난이도가 여기 다들 개발자고 그러셔가지고 개발을 저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저는 딥 위주로만 설명을 할 거고 이게 처음에 초보이신 분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 파이썬을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책이 가장 잘돼 있더라고요. 이분 강의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이게 파이썬이나 개발을 할때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개발을 몇번 쳐넣어보면 개행하는 거와 그리고 함수를 지정할 때 캔멀하고 스네이크를 아느냐 그
그런 거를 좀 많이 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들으면서 뭐 약간 기초 프로그램의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다룰 건지. 그리고 파이썬과 데이터 줌으로 경우는 이제 판다스 통해 가지고 CSV 파일하고 엑셀 파일, 오픈 파일 통해 가지고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공공 데이터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서 다루면은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았고요. 그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파이콘이라고 파이썬은 1년에 한 번씩 파이콘을 해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다루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지 발표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증권사에 계신 분인데 이승준이라는 분,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막 저도 찾아보니까 인생은 짧아요. 엑셀 대신 파이썬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피봇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서 지체에다가 좀 올려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니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세 개를 할 거고, 좀 시간이 좀더 되면은, 솔직히, 뭐, 이번, 다다음 주, 이번 4월 달까지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 API 쪽을 좀 달아, 보면서 증권 API 있거든요. 그쪽 API 처리하면은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태로, 제이슨 딕셔너리 형태로 받아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뭐 앞에, 뭐 뒤에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컬럼에 담아서 어떻게 엑셀로 뽑아내고, 그 엑셀을 갖다가 어떻게 뭐 피봇으로 주문으로고, 그리고 뭐 그래프로 뽑아내는지 CSS까지 해보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할 때는 거의 이런 피보테이블, 판다스나 이런 거 다루거나 데이터를 다룰 때는 거의 주피터 노트북을 하든지 뭐 구글의 콜라보레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콜라보레이터 그쪽 해보면서 그 주피터 노트 다음에는 아나콘다 통해서 설치해보면서 강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